보마. 자, 치즈님. 예전에 갑상선 결절로 현재 추적한 채 중인데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암, 뇌졸중, 급성심혈세, 그 다음에 협심증만 아니면 가입하는데 고지사항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가입하고 나중에 뇌졸중이든 협심증이든 그 다음에 암이든 갑상선암이든 뭐 자궁이든 유방이든 진단받으면 보험금이 전부 다 나옵니다. 이 상품은 005보험이에요. 예, 5년 이내 암, 뇌졸중, 급성만 아니면 프리패스로 가입된다. 네, 매우 좋죠. 네, 갑상선 결절이 있어도요 표준체 보험은 거의 다 정기간 부담보가 나와요. 수술했으면, 떼었으면 혹은 3년이나 5년 정도 부담보 나오고요. 근데 이 상품은 할증이나 부담보가 없다. 할증은 물론 초간편 보험이다 보니까 녹여서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이 상품 가입한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보험금 받는데도 문제 없고요. 자, 사탕님, 친구가 26살인데 비형간염 활동성으로 약을 먹어요. 부담보 없이 암이 될까요? 네, 암보 가입하고 나중에 비형간염으로 간암 진단받아도요 1년 전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포르쉐님, 하나생명 인드 걸렸네요. 네, 맞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그럼 자세한 설명 제가 다시 한번 저희 보험왕 제가 그 저희 실장들 팀장님들 교육할 때 쓰는 PPT 있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따로 이걸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유튜브에 살짝만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이 상품은 005 간편보험이에요. 간편보험에서 한 건 가입을 가능한데 또 한 구자 1 플러스 1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최대한 표적까지 다 전부 다 가입이 두 구자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일반암이에요. 일반암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묶고 더블로 가! 그래서 5천만원 더 가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소외감이죠. 유방암, 자궁암, 그 다음에 갑상선암 그 2.5cm 이상일 때 그럴 때 2천만원 플러스 1천만원 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사암, 갑기, 경제, 대장전망내암 요것도 1000만원 플러스 1000만원,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표종항암 약물 치료비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표적치료도 내년부터는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한큐 가입, 일단 한큐 위에 있는 건 뭐냐면요 암, 뇌혈관, 심혈관 가입이 가능한 3대 진단금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도 일단은 그 한큐 가입 간편 건강보험이에요. 1 플러스 1 근데 기준 최대 뇌, 심장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허혈성도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특정 뇌혈관, 특정 허혈성도 5천만원까지 무려 얼마라고요?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마구마구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상품으로서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그 내추럴 급성심근경색은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내추럴 급성심근경색 보장받기 쉽지가 않아요. 거의 다 뇌혈관, 심혈관이죠. 하지만 이왕이면 내추럴 급성심근경색 저도 점쟁이가 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있으면 좋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니까 거기다가 웬일이야. 수술비도 200만원까지 비관혈은 60만원. 비관혈은 아시잖아요.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그리고 관혈은 200만원까지 최대 가입이 가능하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질문 네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댓글에 있는 내용도 같이 중복이 되는데요. 자, 어떤 고객이에요. 2년마다 정기검진 때 대장 용종이 발견되는데 어느 순간 암이 될까 두려워요. 혹시 이 상품 가입하고 암보험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금이 나올까요? 네, 맞아요. 일반암은 90일 면책기간이 있고요. 일단 1년 미만 시에 50%, 1년 지나면 100% 보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일단은 유사암이에요. 갑기, 경제, 대장연막내암 이 부분들을 가입 즉시 면책기간이 없다 보니까 감액기간이 있어요. 근데 면책기간이 없다 보니까 가입하고 내 건검진 받았는데 뭐 유사암, 갑상선암, 경기순유황이 진단받았다 그러면은 50%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급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고객이에요. 젊은 시절에 술을 너무 좋아해서 30년 넘게 먹다 보니 의사가 강경화라고 하더라고요. 간암까지 갈까봐 걱정이 돼요. 혹시 간암 받으면 진단금이 나올까요? 맞아요. 일단은 강경화 받으면 모든 보험사가 부담보나 할증이나 거절이 돼요. 암보험, 그 흔한 암보험이든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가. 근데 이 상품은 초간편 암보험이다 보니까 5년 이내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암이든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받아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 자, 세 번째예요. 1년 전에 갑상선 결절로 수술하고 약 복용 중인데 갑상선 암에 대해서 걱정이 되네요. 맞아요. 갑상선 결절이 있으면요, 수술했으면 상관없겠지만 수술을 안 했으면 갑상선 진단받을 수 있어요. 이 또한 가입하고 내 건강검진 받았는데 뭐 갑상선 걸렸다. 면책기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감액기한은 50% 있고요. 그래서 진단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 자, 네 번째예요. 10년도 전에 유방암으로 치료하고 수술까지 했는데 유방암이 재발되었거나 다른 데에 전이가 되었어요. 이럴 때 암보험 가입하고 진단금 받을 수가 있나요? 네, 맞아요.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초간편 암모험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협심증만 아니면 가입하는데 문제 없고요. 나중에 보험 청구에도 조사가 빡세게 나가지 않고 고지사항이 심플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험금 손쉽게 지급이 되겠습니다.